비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볼 두 분 소개합니다.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건 팀장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다우는 강보합권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다우지수 외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계속된 뭐 혼조세는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소위 9천억 달러에 대한 보조금이 합의가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변종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영국이 국경 봉쇄에 나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시장에 큰 부담이 된 하루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만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큰 재미는 없었고요. 3대 지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떨어졌었거든요.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던 것은 내가 어저께도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이 있지만 금융주의 상당 부분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나이키가 30종목 안에 들어갔는데 그 나이키가 사상 최고까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장중 지수는 낙폭을 다행히도 많이 좀 회복을 했고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제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주의 강세가 시장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식들이 모두 3-4%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결국은 변종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퍼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의 어떤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보고가 된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그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것이 여기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으로도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륙으로도의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퍼질 것도 뭐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변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똑같은 바이러스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전파력이 강하고 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변종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봉쇄 조치를 지금 내린 국가들도 계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여행 관련된 종목들 또 반대로 집콕주들의 움직임들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보니까 역시나 주가에 있어서도 금명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항공주라든가 여행 관련 사이트 관련 또 그리고 호텔주 그리고 카니발 이런 회사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네. 준비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어비앤비는 집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에어비앤비 신규 상장 이후에 한 일주일 좀 넘었네요. 그래도 불구하고 잇따라 지금 목표 주가 오히려 상회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벌써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그동안 단기 어떤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나름 며칠 안 됐지만 신고가는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갔고요. 펠라톤도 오늘 3%까지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제 종목을 비롯해서 특징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는 7%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144달러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이키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18개 그 목표 주가에 제시 가운데서 대부분이 상향 조정이 지금 나타났더라고요. 네. 거의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투자 목표 주가 올려놨고요. 투자 의견도 한 군데만 빼놓고는 전부 다 매수 의견입니다. 한 군데는 오히려 매수해서 조금 내렸지만 그들도 목표 주가는 올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문을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항상 060이라는 기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 종합차트에서. 디지털 지표에서 목표 주가를 같이 여러분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꾸준하게 목표 주가 올라가는 위에서 저희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굳이 상승하는 거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로버트 이분만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고 대다수의 IB 쪽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와 목표 주가 0606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추이를 함께 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테슬라가 그
S&P500에 딱 편입이 된 날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좀 주춤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예인에 됐었던 네.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중가분에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뭐랄까요? 방어적인 패시브 안에 이때나 펀드가 무조건 사야 되는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딱 그 정도가 오늘 조정을 보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테슬라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S&P500의 전체의 12개월 예상 PR은 조금 올라갔고요.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사실 테슬라보다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지금 막판에 나옵니다. 시장 마감하기 한 10분 전에 나오는 로이터에서 오늘 단독 보도라고 나온 거가 애플이요. 그동안 루머 상으로 많이 있었던 것인데 2024년에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로이터에서 내부자의 뭐 확실한 소스가 있다 얘기해서 두 명을 인용하면서 자기네가 얘기를 했어요. 2024년까지 소위 전기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얘기하고 거기에 배터리도 좋은 거 들어가고 신기술이 들어가고 자율주행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루프벤츠의 짐 머스라고 옆에 없던 유명한 지금 창투사의 또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이 워낙 애플 테슬라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테슬라를 3년 내 $2,500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하면서도 유일한 걸림돌이 있다면 애플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애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 보도에 대해서 의견을 아직 코멘트를 낸 적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히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그만 어떤 매체가 아니라 로이터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나마 신뢰성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뭐 테슬라의 하락을 두고서 뭐 애플의 이런 전기차 생산에 대한 보도 때문에 재를 뿌렸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보기도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루머성으로 애플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애플 쪽에서 정확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겠죠. 관련해서 또 다른 대형주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왜 오늘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 것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271가 월가의 최고 목표 가격입니다. 그만큼 의외로 많이 올렸고요. 투자 의견 자체가 올렸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에이저라고 하는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성이 계속 높다는 거 그리고 오피스 365의 완벽한 시장 지배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고 교과서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S&P500 기업 중에서 거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다들 누구나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딴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웰타워라는 리츠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요양시설이라든가 결국은 어르신들 하는 은퇴한 분들을 주로 하는 병원 겸 저희 실버타운을 하는 기업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영리목적으로 병원이나 하는 것이 안 돼 있는데 외국 원양 손님 부분 있거든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올 수 있었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여하튼 올해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소위 요양시설에서 워낙 코로나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JP원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 올렸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산타랠리 얘기 잠깐 하나 더 흥미로운 거 있어서 간단하게 통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년 12달을 매달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전반부 후반부 있는데요. 12월 후반부부터 1월 초반, 1월 상반부까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세 번째 15일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이 올랐던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너무 조정 걱정보다는 통계적으로 보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 재미삼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앞으로의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짜둬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일 것 같아요. 오늘 비주얼 고조 아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의 2021년에 대한 예측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뭐 다양한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ETF들이 강세를 보이고 워낙 흐름이 좋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혁신의 키워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 아크 네.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 성장세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ETF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ETF를 큰 것들을 위해서 줄을 세울 줄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세우면 1위, 4위, 6위가 바로 ARK에서 만든 ETF입니다. 오. 1위가 오늘 잠시 후에 우리 김동완 PD가 설명해 주겠지만, 네. 소위 게놈이라고 그러죠? ARG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들어간 게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은 차세대 ETF, 인터넷 차세대 인터넷 ETF에는 그게 네 번째 올라갔고, 대표 ETF인 ERKK가 제일 여섯 번째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수익률과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또 김동완 PD가 워낙 전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김동완 PD한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D님이 좀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팀장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예탁결제원 순매수 49위에 지금 저희 ARKK가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 그리고 ARK 인베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역시나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 ETF 순위 20위권 내에 지금 ARK 인베스트에 7개 ETF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소진을 하고 있고요. 모두 수익률이 연중에서 100%가 넘는 심지어 2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노믹 관련된 바이오 관련 네, ETF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지금 ARKK와 ARKK가 사실 ARK 인베스트에 가장 대표하는 그런 혁신 ETF인데 S&P 500과 나스닥 대비해서도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ARK 자산 규모가 약 500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7개 ETF 규모로만 봤을 때는 305억 달러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리테일 및 기관 이런 고객들을 계정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별도 수익이 2억 5천만 달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76년에 설립이 된 이 겜코 인베스터라고 하는 IB 있는데 이런 거의 50년, 60년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관들과도 같은 리그의 수준에 도달하는 이제 6년밖에 안 된 아크 인베스트가 정말 성장 여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RKK는 사실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그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과연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S&P 500을 추종하는 SPY라든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라는 그런 ETF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 ETF인데요. 네. 아크 인베스트는 정반대입니다. 이 캐시우드를 네, 투장으로 해서 25명의 아크 인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직접 종목을 분석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종목을 고르는 그런 ETF를 만드는 액티브 ETF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개 테마를 중점으로 지금 자신들의 ETF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가 바로 AI, 로보틱,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DNA 시퀀싱,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자신들의 ETF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실 뭐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스파이나 QQQ 이외에 신흥 강자로 떠오른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덕분에 좀 유명해진 그런 인베스트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인베스트먼트가 자산 운용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에 설립이 된 이런 아크 인베스트인데요. 사실 기존의 이 캐시우드는 조금 더 유명했던 그런 자산 운용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CEO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파괴적 혁신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런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과는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자립을 한 게 바로 이 아크 인베스트인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가 사실 가장 이렇게 대중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테슬라 때문인데 단적인 예로 2018년 8월에 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테슬라가 네, 이 지금 가격은 분할 전 가격인데 4,000달러까지 네, 5년 내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캐시우드가 혼자 이럴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얘기 내용이어서 정말 많은 대중들과 이런 전문 매체들에게 질타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후로 1년 후에 네, 이 테슬라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런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아크인베스트먼트 성공의 비결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뭐라고 보세요? 네, 제가 이 미주얼 고수월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공유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네. 아크인베스트에서 나온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이트페이퍼, 전문적인 그런 분석이 담긴 그런 글들이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자료들, 그런 분석 글들을 다른 기관들이나 전문 매체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를 설립하고 나서 자신들의 25명 애널리스트들에게 적극적으로 트위터라든지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공유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관들과는 정반대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유를 하면서 그 절대 다수들에게 이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아크인베스트의 파괴적 혁신 기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네, 이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성공 여력은 그중에 한 축은 반드시 공유, 네, 공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을 이제 자신들만 아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공개하면서 그 공유와 함께 시너지를 더 내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고 어쨌든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면서 또 그 흐름이 시장에 나타나서 함께 또 엄청나게 유명해진 그런 인베스트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인가 과연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어떤 기업들을 보고 있는지 그런 관련한 종목을 찾기 어렵다면 섹터로 좀 보자면 뭐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크인베스트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역시나 주목하시는 부분이 테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뭐 스퀘어, 로크 같은 그런 기업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ARK 인베스트 대표 ETF인 ARKK를 보시면 역시 테슬라가 1위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헬스케어 섹터 부분으로 전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을 만큼 헬스케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상승 중인 멋진 종목이지만 가장 큰 상승 체력은 제노믹 스페이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유전자 정보를 DNA를 애초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아크인베스트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캐시우드도 이 부분이 테슬라보다 더 큰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는 지금 현재 DNA 시퀀싱, 인공지능 및 유전자 치료,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물론 더욱더 이런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후화되고 있는 지금 연령층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섹터 안에서도 테슬라만큼의 혁신을 가져다 줄 기업을 또 고르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어떠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데 좀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도 초기 엄청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 그리고 캐시우드의 아까 5대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이 아크인베스트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익스트림리 블리시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격도 얘기를 했었죠. 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캐시우드도 지금 현재 자신 이 아크 인베스트의 자산 포지션에서 이 비트코인이 7%나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비트코인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ETF로도 이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부분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불리한 세금 규칙과 관련한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아직 ETF 같은 경우로는 네,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캐시우드 더불어서 테슬라를 발굴하고 테슬라를 엄청나게 또 우리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한 그런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걸어갈 길은 그 가운데 또 어떠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함께 좀 이해 주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전 함께 했는데 우리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좀 소개 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주미 초이스는 키움증권과 더불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분석과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런칭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14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시험에 붙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라든가 앞으로 갖고 싶은 주식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려 보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MTS 다 쓰시잖아요. 영문 S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클릭하시면 저희 미주미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매주 수요일 아닙니까? 네. 수요일 날마다 저희가 유저 고지할 Q&A를 특별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때보다 10분 정도 이상은 하는데요. 내일은 역시 저랑 장원수 본부장 같이 미리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폼을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고를 해갖고 물론 온라인으로 다 하는 겁니다. 모바일로 다 해갖고 저희가 미리 질문을 내일 정리해서 올 거고요. 혹시라도 그걸 참여 못하신 보통 회원님들도 시청자분들도 내일 저희 라이브 시간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소액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찾아오는 미주얼 고주얼 Q&A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내용은 내일 방송 중에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뉴욕시장 오늘 뉴욕시장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그 경제 지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요. 지난달도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나온 김에 미주미 초이스에서 내일 그 새로 할 수도 있고 기존 종목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좋아 보이는 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티그룹에서 최우선 탑픽으로 제시했다는 거, 모가 스탠리도 세턴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양쪽 모두 각각 $260, $270로 올려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PC를 어떻게 킬 수도 없다라는 거 OS가 없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망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주비 초이스 종목 발굴은 다양한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간단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